저는. 강릉이라면서요, 연우진 씨는? 아, 예. 저는.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어땠는데요? 아, 정말 삭막했죠. 정말 이런 도시 속에서. 화려한 도시. 아, 예, 네. 그런 게 있잖아요. 강릉보다는 정말 크고. 아, 뭐 크다라는 표현도 감히 들어요. 복잡하고. 서울 메가시티거든요. 네. 그냥 온 거예요, 그냥? 그러니까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면서, 아, 오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. 인구 1000만은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거든요. 제가 알았어요. 알았어. 서울이 메가시티. 넌 아는 게 많아서 좋겠다. 좋을 건 없어요. 내가 욕쟁이야. 우리 연우진 씨가 여기 군대 시절에 남들은 그저 여자친구가 이제 카드를 보내주는데 아버지께서 그림 엽서를 보내주셨다. 예. 아버님이 미술 교사하셨고. 아버님이 이제 미술 교사 겸 화가셨어요. 아, 보통 크리스마스 때 이제 카드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잖아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보낸 거예요. 근데 아, 포상 휴가를 노리고 보내신 거예요? 그쵸. 아, 제가 정말 휴가를 못 받았어요. 아하. 정말 제가 이제. 아들에서 이제 포상 휴가를 노리고. 아하. 해마가 이제 눈 내리고 뭐 산타 이런 거 그리고 좀 그런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아버님 이제 멋있는 풍경을 딱 그려주셨어요. 근데 설경을 딱 그리셨는데 간부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가 보시다가 그냥 제 카드는 지나쳐 가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줄 알고. 너무 잘 그려서. 네, 그림 자체가 너무 정도로. 이렇게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분대장님께서 한번 더 얘기를 해줬죠. 그냥 봉해 아버님이 만드신 건데 직접 그리신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모두 깜짝 놀랐어요. 이게? 아무도 봤더니? 네. 와, 그래서 덕분에 그때 이박상이 또 나와가지고. 아버님 덕에. 요즘 저 연우진 씨가 연애를 안 해봤나 봐요? 너무 안 해서 뭐 감을 잃었다. 그래서 슬프다. 네, 좀 오래됐죠. 그래가지고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일만 보게 되다 보니까. 아니 사전 인터뷰 때 정유미 같은 스타일이 너무 좋다라고. 네, 네. 그렇다고 좀 너무 좋다라고 얘기 나왔어요. 물결이 지금 몇 개야? 너무 좋다가 아니라 너무 좋다. 진짜 좋은 겁니다. 얼마나 좋길래. 연우 씨는 연애를 하면 당당하게 공개 연애를 하고 싶다. 아, 공개? 같이는 좀 이렇게 상대방을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. 정말 연민 씨가 할 거예요? 아주 치는 것처럼. 상대방을 배려할 거예요. 승부리 파는데? 아니 뭐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, 그럼 외모적으로는? 외모적으로는 좀 이렇게 저도 이제 유미 씨가 약간 동양적으로 생긴 분들을 좋아해요. 유미 씨하고 딱 맞네요, 그죠? 그냥 정유미 씨라고 하면 될 것 같아. 술 한잔 할까? 술 한잔. 술 한잔 한 번. 모든 짓술이 그만, 정유미는.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감대도 좀 형성되면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. 유미 씨는 이상형이? 저 친구 같은. 남자. 그게 어떻게 이상형이야. 많은 걸 친구 같은 건 약간 다른 거죠. 그러니까 편안한 남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편안하게. 그러니까 막 오그라들게 잘해준다거나 그런 거 좀 부담스러워하는 타입이고 나중에 막 이렇게 싸우고 하더라도 집 앞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다 풀고 아니면 같이 뭐 운동 가고 등산 가고 영감님처럼? 영감처럼. 아니. 경호 형 영감님이라 그러고 등산 가고 저기 형 라이브가 그런데 봉우 영감님이야. 봉우 영감님. 영민 씨는 연우진 씨 같은 스타일 어때요?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일단 진짜로. 왜냐면 작품을 같이 하면서 작품에 대한 얘기건 연기자로서의 고민을 얘기할 때 뭔가 얘기했을 때 통한다는 느낌이 잘 들기가 쉽지가 솔직히 않거든요. 뭔가 느낌이 어긋날 수 있는데 잘 맞아서 되게. 아, 회 좋아해? 회? 좋죠. 아, 회 좋아하죠. 아, 그래요? 이름에 회가 들어가는데요. 김봉회인데. 회 엄청 좋아해요. 회집 차리면 진짜 김봉회. 그래.